경찰총장의 장관과 친구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전북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민주당 당원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에서 힘이 납니다. 민주당 당원으로서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앞장선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당당하게 그리고 겸손하고 아름답게 행동합시다. 전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학혁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기득권의 억압과 일제의 폭거에 당당히 맞선 정신은 우리나라 정신이 됐고 현재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동학혁명의 개혁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내년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 새 지도부는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첫째,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하고 둘째, 소통하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능한 정당, 우리 당 강령에서 천명한 것처럼 우리는 유능한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개혁, 민주당이 해야 할 개혁을 모두 해야 합니다.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부동산개혁, 불평등 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해소해야 합니다. 개혁과 민생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개혁을 통해 민생을 챙기는 것입니다. 민생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의 가치와 동떨어진 민생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특권층 없이 공정하고 다 함께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 문제도 민주당의 가치 아래에서 개혁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부동산 개혁, 경제 개혁, 소득 배분의 정의는 개혁과 민생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이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당이 비록 여당이 되고 다수당이 되었으나 아직 우리 사회의 진짜 기득권과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친일 세력, 반공을 내세워 형성된 수구 세력, 권력과 유착한 재벌, 언론 세력, 민주화의 수혜로 힘을 키운 검찰 등이 똘똘 뭉쳐 그들의 이익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도적 개혁, 인적 청산을 통해 기득권을 타파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안의 기득권 때문에 진짜 타파해야 할 기득권과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대 여당이 되었어도 개혁이 더딥니다. 절차 때문에, 관행 때문에, 헌법 질서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당원과 국민은 절차, 관행, 법 해석이란 변명은 필요 없고 힘 몰아줬으니 일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권자는 위기의 순간 최종 결정권자이고 헌법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권자가 우리에게 180석으로 기존 질서를 바꾸라고 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신속하게 완수할 것입니다. 유능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 우리 소통하는 정당을 만듭시다. 당원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긴밀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당원을 설득하지 못하는 정책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에 당원들과 소통할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언제든 필요하면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시대의 스승이었던 리영희 선생님은 가장 진실을 잘 알고 있는 국민이 가장 국가를 위할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당원과 국민을 믿고 집단지성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중요한 정책일수록 당원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해야 할 개혁들을 모두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각자가 마음속에 품은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당이 지원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각자의 길을 창조하며 함께 수확하고 함께 축제를 여는 벗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통은 폭넓게 하고 결단은 단호하게 하고 실행은 신속하게 하는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청년의 마음으로 김대중의 꿈, 노무현의 꿈, 문재인의 꿈을
이제 우리가 이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평화가 넘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서 그래서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김용민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